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과연 어떤 선물을 전달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부는요, 이 엄청난 포스를 이긴 선수들이지요. 태평릭상 선수들의 더 레전드 매치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어서 2부는 GSL 결승전, 어윤수 김대엽 선수의 마지막 파이널이 펼쳐지겠습니다. I love 스타크래프트. 20년간의 여러분의 사랑,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추억이 있죠. 공모형 매체 좀 봐주세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만나서 직업을 찾았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과연 많은 팬분들의 가슴 속에서 이 스타크래프트는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추억을 영상으로 준대 발표는 언제 해? 형님들 준비된 추억의 영상 지금 만나보시죠. 어? 이건가?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만난 게 19년 전이거든요. 저그, 프로토스, 테란이라는 영웅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절반은 스타로 보낸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배틀넷 전적이 당시에 만승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오빠가 스타크래프트를 하기 위해서 꼭 저를 불러서 했었거든요. 정해 끊고 많이 밤새고 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워낙 유명한 게임이니까요.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맨날 게임하느라 만나지 못했어요. 그 기대웠던 수많은 밤들, 종족간의 밸런스가 완벽하니까 그거 제 아는 유일한 게임이에요. 지지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나이 때 생각해보면 하나의 게임을 넘어서 스타크래프트는 저한테 아주 좋은 친구였고 아주 재미있는 친구였고 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친구입니다. 앞으로도 스타크래프트하고는 계속 같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스타크래프트는 나에게 친구입니다. 문화가 아닐까. 와,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시방 정액제? 나랑 놀아주기. 인생의 축소판? 슈퍼스타다. 다시는 없을 열정? 각본 없는 드라마? 살아있는 역사? 블랙홀? 윤활제? 타임브레이커? 새벽? 사우나? 가장 완벽한 전투? 나에게 있어서 스타크래프트란 삶이자 미래다. 스타크래프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오, 씨발 설마? 아, 뭐야! 아, 속에 항상 스타크래프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사우나, 즐거움, 행복, 그 부분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타크래프트죠. 오늘 이 자리에 이 스타크래프트의 정말 상징되는 분을 모셨습니다. 아니 형님들, 내가 봤을 때 2부 끝나고 할 것 같다. 맞지? 웃음 짓고 눈물 짓고 가슴 떨리게 하고 설레게 한 슈퍼스타죠. 테란의 황제, 클레오스 박서 임유한 선수. 우와! 이 수많은 팬분들 앞에서 스타크래프트 19주년 기념 스타크래프트 행사에 임유한 선수가 나와주셨는데요.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테란의 황제 임유한입니다. 와! 정말 그 임유한 선수와 저는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스타크래프트거든요. 19주년, 저는 질문 하나를 하고 싶어요. 임유한 선수에게, 테란의 황제에게 스타크래프트는 어떤 존재인지요? 일단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날 수 있었고요. 열정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제 스타크래프트는 저에게 있어서 열정이다. 열정? 네. 야. 그 열정이 저에게서 빠져나가니까 네.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수많은 팬들이 예전에 결승전에서 임유한, 임유한, 임유한을 외쳐주면서도 이제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팬분들에게 나 임유한은 어떻게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다,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19살 때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접했는데 벌써 19년이 지났어요. 와. 한 10년까지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포커, 그러니까 프로포커라는 직업을 택했고요.
그 뒤로 이제 저희 후배들이 다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이제 완전히 꺼졌던 줄 알았던 제 마음에서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점점 이게 네.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저도 오늘의 이제 후배들이 얼마나 게임을 잘 해주냐에 따라서 좀 집에 가서 게임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오늘 선수들 열심히 잘 해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좀 많이 만족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눈가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테란의 황제 임유현 선수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테란의 황제 임유환. 그 임유환 선수 하면은 정말 스타크래프트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인물이지요. 임유환 선수뿐만 아니라요, e스포츠 발전, 스타크래프트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만의 스타크래프트 이야기, 과연 선수와 진행자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스타크래프트가 나에게 어떤 뭐야? 존재인지. 인스타 생방송인가? 저희가 알러브 스타크래프트 행사 전에 사전 초대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가 드리는 작은 선물의 주인공, 여러분들 그 말 조심하십시오. 유혁훈님입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진짜 제가 못 지켜드려요. 네. 말 조심하세요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아재를 거부하는 아기 아빠로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시절 PC방 열풍과 함께 접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와 데이트에서도 이별을 겪을 정도로 이 스타크래프트를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혁훈님이 좀 나와주셨고요. 자, 이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요. 자, 이어서 다음 분인데요, 대한민국의 일반 팬이래, 일반 팬 위해서 해외에서 오신 분이세요. 일반 팬이시래. 두 분이 하나가 돼서 같이 올라오시겠네요. 발랑땅 레베카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발랑땅과 레베카님은요, 프랑스인으로 스타크래프트를 너무 좋아하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됐고, 여행을 와서 이벤트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들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무대에 선 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랑땅과 레베카님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쪽으로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발랑땅.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분들이 계세요. 바로 PC방 사장님인데요. 그치. 인정. 300개의 이 스타크래프트 그 연합을 맺고 오로지 스타크래프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분에게 감사패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00개의 PC방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대표 수상을 하게 될 블랙홀 PC방 전옥규 대표님을 뜨겁게 모시겠습니다. 블랙홀 PC방. 와, 스타크래프트에 빠져들었지. 야. 네, 이 PC방이 없었으면 와, 뭐야? 또 e스포츠가 없었겠죠. 오, 포스, 항상 이렇게 포스 뭐야?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좀 자리 저 끝으로. 아니 근데 원순철 형님은 안 나오시나? 어? 그리고 관계자들 원순철 형님이 나오셔야지. 이렇게 솔직히 다양한 곳에서 스타크래프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분이 나오면요 뭔가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겁니다. 누구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CEO 겸 공동 설립자이며 한국의 팬분들에게는 마 사장님으로 통하는 마이클 모함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셨습니다. 와, 진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와, 오늘 19년 동안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해주신 대한민국 와,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니 진짜 뭔가 오늘 뭔가 있나 보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와, 자, 그러면요 이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혁훈님이세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요. 준비된 건 와, 레이너스 테스 피규어 선물의 6분의 1. 와,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피규어?
예, 유혁헌님 감사드리고요. 네. 와. 자, 이어서 존나 부럽다. 빨랑탄과 레베카님, 자 이쪽으로 와서 와.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에 오셨대요, 한국에. 한국에 와, 저 보고 싶다. 존나 이벤트를 했는데. 아니 퀄리티 오질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진짜 기분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와. 이제 PC방. 아, 절대 아, 근데 좀 보여주지, 맞죠, 여러분들. 대표님도. 어, 좀 보여주지. 드리겠습니다. 어. 자, 여기는 감사패가 수요가 되겠습니다. 아! 이스포츠 발전과. 와, 네. 사장님 감사패들이네! 이스포츠 문화 컨텐츠 사업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PC방 대표 전유근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와.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아, 이렇게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드는 거 무거운 거 보니까 와 퀄리티 오실 것 같다. 어. 자 먼저 해외에서 멀리서 지금 와주신 분이거든요. 야,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에요. How do you feel? Very nice. Very nice. Fantastic. 한타. 한타 먹고 싶다. Amazing. 아, 아, 오케이. 오케이. Thank okay. you very much. Yeah. Me too. 아우. Thank you. Thank you. I love Star Club. Yes. Yes.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자, 이어서 유혁훈님 아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스타클래프트를 좀 아끼고 사랑하는데요. 아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레이노. 자 어떠셨는지 오늘 소감 말씀. 레이노라고 적혀 있네. 아, 저 중학교 2학년 때 스타클래프트 처음 접해서. 설마 집 레이노 피규어인가?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좀 육아와 어떤 가정 경제에 좀 밀려서 좀 스타가 뒷전으로 밀려갔긴 했지만 제 삶에 아직까지도 열정만은 그대로 있는 와. 아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스타크래프트가 이렇게 발전되는 데는 아 근데 저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격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야. 개 한정판이잖아 저거. 감사합니다. 와 그것도 네, 모아인 차장님이 주신 거잖아. 스타크래프트 발전 기대하고 와. 계시죠? 네네. 리마스터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리마스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네 분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안녕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리마스터 만약에 발표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형님들? 이제 저와 마이클 모하임 CEO님이 둘이 섰습니다. 오 잠시만. 과연 오늘 19주년을 기념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지 과연 여기서 뭔가 발표가 될지 왔다. 어떤 감사의 이야기가 있을지 오. 자 그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마이클 모하임 CEO님의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왔다.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안녕하세요. 와우. On behalf of all of us at Blizzard, we're very happy to be here today for a very special celebration. At the end of this week, we'll mark the 19th anniversary of the release of StarCraft. If StarCraft was a Korean baby in 1998, the baby would be considered 20 years old now. StarCraft has always enjoyed a very special relationship with Korea. We at Blizzard are very grateful for the way our game has been embraced here, and we're proud of the role that StarCraft has played in the establishment of esports as we know it today. That is something that could only have happened here in the Mecca of esports. And we thank all of you for being part of it. We do have something to share oh. with regard to StarCraft Brood War. Later this week, we will be patching the game to version 1.18. This update will include new features and bug fixes, including an official observer mode, improved anti-cheat measures, better compatibility with modern operating systems, and more. I also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work of the engineers who helped create the Brood War community known as Fish. As many of you know, Fish has been the home to many of the most dedicated and competitive Brood War players.
Starting with patch 118 and going forward, the Fish server and community will be natively supported as a gateway in StarCraft. And lastly, in patch 118, I'm very pleased to announce that this update will make StarCraft and Brood War completely free. Anyone will be able to download and play StarCraft for free following 118, following the 118 release later this week. Okay. Now, there is one more thing that I have to share with you today. Ushima! Wow! Video. 설마! That you're as excited about StarCraft Remastered as we are. We know that fans in Korea have enjoyed StarCraft for almost the last 20 years. We wanted to show our appreciation to this amazing community with StarCraft Remastered. We hope you will enjoy playing for the next 20 years and beyond. StarCraft Remastered is coming this summer. Thank you, and you can visit www.starcraft.com 오, 여름에 나온대, for more information. 여름에. Please enjoy the rest of the celebration. 와! 마이크 모아임 시연님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출시 발표! 와! 리마스터 버전! 여기서 이제 발매일까지 와, 소름돋네! 여러분이 원하시던 리마스터가 와. 2017년 여름에 한국에 상륙합니다. 멋진 게임 만들어주고 신경을 써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와, 개소름 돋는다. 이제 선수들은 맘 놓고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꿈을 펼치고 e스포츠에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4K UHD 거기다가 향상된 그래픽, 과연 어떤 명경기가 올 여름에 쏟아지게 될지 가슴이 상당히 벅찬데요. 마이크 모아임 시온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아닌 앞으로 20년을 더 할 수 있는 게임, 40년을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럼요, 이 분위기를 타면서 오늘 선수들의 멋진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브 스타클래프트 더 레전드,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여러분과 함께 이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외쳐주면요, 여러분이 스타클래프트로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정말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I love it! 와, 소름 돋아. 와, 근데 소름 돋지 않나요? 와, 네이버 실검 1등이에요? 아닌데요? 폴라이전드 이제 선수들 태풍에서 선수들 이 무대에서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19년 동안 이 역사의 중심으로 바로 섰던 4명의 선수들. 와. 과연 이 무대에서 리마스터 버전이 발표된 이 상황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오늘 한 명 한 명을 호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주인공이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텔펠리셀! 와, 역사상 강력한 척을. 형이 근데 나 똥 좀 빨리 싸고 올게. 경기하기 전에 해설 오지게 가야 되니까 빨리 빨리 좀 싸고 올게.
결승 우승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적은 JD 이재동. 이재동이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프로톱 최초 개인리그 3회 우승 기적의 혁명가 비수 김태경. 최초로 저울을 꺾고 우승한 프로토스의 기적의 혁명과 비수 김태경. 이에마서는 또 다른 프로토스의 무결점의 총사령관 서송병구. 4리그 백승 대승 프로토스 사상 결승전 최다 진출 그 이름 송병구. 이제 마지막 선수죠.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절대무적 AS 우승자 출신의 최종 경기 플래시 이영호. 3회 우승을 차지한 이영호 선수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이 4명의 선수가 리마스터 버전 발표와 함께 이 무대에서 멋진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선수, 정말 가슴 벅찬 순간 아닙니까? 시작클래프트를 만나서 김태경 선수가 프로게이머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오늘 놀라운 발표가 있었는데 어떠셨는지? 뭐 다시 이런 일이 생길 줄 아예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이뤄져가지고 저도 좀 신기하고요. 이렇게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고 또 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런 무대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가슴 속에서 뭔가 좀 불이 지펴지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빨리 경기하고 있고 싶고 수많은 팬분들에게 멋진 시대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무대가 없어가지고 진짜 저도 진짜 조금 어렸어도 내가 네. 근데 지금도 자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김태경 선수의 그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선수. 네. 정말 이거 은퇴하면서 이런 날이 또 펼쳐질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 잠겼었는데요. 네. 이제는 리그가 열리고 지속적으로 열리고 리마스터 버전 발표가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은퇴하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기쁘고 진짜 하루하루 너무 요새 감사하면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살짝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블리자드 개발자들과 스타크래프트의 이 개발에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주로 이 자리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눴나요? 저요? 예. 그냥 얘기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게임을 해보고 반한 게 있어요. 반한 게 있어요? 제가 핵을 쐈는데 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뉴클리어가. 그래서 뉴클리어가 너무 멋있어서 이거를 다른 뉴클리어만이 너무 돋보여가지고 네네. 다른 유닛도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제가 부탁은 좀 드렸어요. 그럼 뭐 그래픽이나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조작감 같은 거 있잖아요. 선수가 게임하는데 느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 느낌은 어땠어요? 느낌은 똑같고요. 진짜 너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놀랐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픽이 너무 멋있으니까 정말 놀랍더라고. 해보고 그냥 와 멋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예. 이제는 리마스터 버전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이영호 선수 입장에선 전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실력적인 부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임하실 건지 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뭐 항상 저는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항상 하고요.
또 이렇게 리마스터 버전이 나오면 더 열심히 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북군 JD 이자동 선수도 이 리마스터 버전 이 개발 단계에서 플레이 테스트에 참여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재동 선수가 느끼는 리마스터 버전은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뭐 그냥 저도 해보고 나서 그냥 감탄밖에 안 했고요. 팬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그럼 한 가지 질문 또 드릴게요. 이재동에게 스타클래프트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스타랑 함께 했었고 제 학창시절 계속 스타랑 함께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 존나 멋있는 영어 스타로 핵, 꿈을 다 이루게 됐고 네, 그냥 제 인생 제 삶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삶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항상 이 그 누구보다도 이 분석적으로 게임을 다가가는 송병구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고 아마 플레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준비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직접 해본 그 소감 말씀. 네, 일단 오래된 게임이 이렇게 사랑받는 만큼 스타1만의 매력이 있고 맛이 있는데 HD로 패치를 하게 되면서 그게 무너지지 않을까 많이 좀 걱정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HD로 패치를 거치면서도 그 맛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말 잘 건드린 것 같아요, 블리자드에서. 그럼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손에 안 맞거나 하는 그런 느낌 전혀 없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었고 혹시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설정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자,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블리자드 개발진과 마이크 모임 CEO님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스타1이 정말 오래된 게임인데 선택이 19년이 가능하구나. 됐는데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팬분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관심 가져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보여줄 건요, 경기밖에 없지요. 경기력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해야 되는데 오늘 김태경 선수와 경기 펼칠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블리자드 관계자분들 오셨거든요. 지금 이 네 사람 이렇게 모인 게 또 두 번째거든요. 근데 굉장히 쟁쟁이에요. 그래서 우승할지 안 모르겠는데 꼭 잘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이영호 선수도 오늘 이 무대 네. 이거 대회라 생각하고 지금 준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어떤 모습 보여줄 건지 각오 한 말씀. 저번에는 아쉽게 첫 번째에서는 아쉽게 4강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JD, 이제 적의 복근 포스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오늘 경기 각오한 말씀. 네, 1등 하겠습니다. 와! 자, 송병구 선수 갚아줘야 되거든요. 네, 작년 부산에서도 제동이한테 졌는데 열심히 준비해왔고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I love 스타클래프트.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 스타클래프트 19주년 본격 이벤트 I love 스타클래프트 잠시 후에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선수들 비하하시는 분들은 강퇴할게요. 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식 홈페이지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사이트 주소 좀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이건가? 이거 뭐야?
아, 히오스예요? 오케이, 잠시만요. 스타크래프트를 어떻게 치죠? 죄송합니다. STAR STAR CAR FT.com 잠시만. STAR STAR C 죄송합니다. STARCRAFT 아 이거구나. 어 이거야? 어 보자. 아 아까 전에 똑같잖아. 아까 전에 본 거잖아. 이거 말고 밑에 내려보면 있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이거야. 오 씨발 뭐 존나 이상하게 달라졌다. 아 이렇게. 오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거였는데 선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컨이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바뀌네. 어. 자, 테란 한번 볼게요. 오. 원래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프로토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토스는 오 씨발 뭐야 프로모 왜 이렇게 바퀴벌레처럼 생겼냐. 어 와 탱크가 존나 멋있네. 어 야 좀 약간 스타2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맞죠? 어 뮤탈 한번 볼게요. 어. 뮤칸 이런 거는 똑같겠지. 어. 이게 끝이네. 야, 근데 이거. 움직임 보니까 이거 잘하는 선수들인데? 이거 보니까 이 맵도 ASL 맵이고 어 잘하는 선수가 한 것 같은데? 맞죠 이거? 아 이거 이용호죠 맞죠? 아 그래 어쩐지 와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어 이런 스토리 이런 거 재밌거든 캠페인 깨는 거 어 야, 이런 거 재밌거든. 캠페인 개꿀잼이지. 이거 나오자마자 캠페인 바로 깨야겠다. 어. 발키리 버그 고쳐졌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잠시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아, 근데 하이 템플러가 존나 선명해지긴 존나 선명해지네. 다크하커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어, 훨씬 깔끔해지네. 와, 이 저그 이거, 어, 짓는 거 자체가, 어, 훨씬 깔끔해지네. 아, 근데 좀 약간 적응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적응 바로 되겠죠? 예. 이게 해상도는 이거 다 전부 지원이 되는 건가? 설마 이 리마스터 때문에 컴퓨터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오겠죠? 예. 아 근데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음성은 안 나오나 형님들 맞죠? 이게 음성 및 음향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어 잠시만 아 녹음을 다시 한다고 한국어로 한국어 지원 와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 지원보다는 강물이 부족합니다. 강물이 부족합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원래 했던 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어 영어가 좋은 것 같은데 어
강물이 부족합니다. 이런 건 좀 약간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건 좀 약간 그랬거든요. 스타트 할 때. 예. 그건 뭐 어차피 선택 상황이니까. 아 근데 탱크가 확실히 달라졌네. 탱크가 확실히 달라졌네. 프로토스는 뭐 별로 바뀐 것 같지가 않다. 맞죠? 터지는 거 한번 볼게요. 오, 와, 터지는 게 존나 멋있게 터져버리네. 야, 씨. 터지는 게 개멋있게 터져버리네. 내 미래라고? 이거를 한번 다시 봐야겠다. 싸우는 거. 와, 씨. 야, 드라곤 봤어, 드라곤? 와. 와, 이게 개간지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니 블리자드는 이런 걸 진짜 개 간지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와, 씨. 간전 모드가 개쩐다고? 간전 모드가 어디 있는데 형님들? 간전 모드 개지린다고? 어디? 아 엄청 커졌. 아 이렇게. 아 시야가 넓어진다고. 아. 아 그러네. 간전 모드가 이렇게 되는 건. 와.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간접 모드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온 모드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력은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된다고 해서 실력은 늘지 않아요. 예. 와 씨발 그럼 방풀할 때 존나 개꿀이겠네? 죄송합니다. 예. 뭐야? 나 아직 안 나왔어? 광고? 와 그럼 해설할 때 오지겠다. 맞죠? 해설할 때 이제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와 이게 스타가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니까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네요. 뭐야 갈치 뭐야? 아 표가 없네. 와 이거 좋겠다. 이 해설 명가인 우리 무클랜 해설할 때 오지겠네요. 그러니까 여름 이후로 나온다 말이지 형님들. 여름 때 진짜 이거 가지고 또 한 번에 후폭풍이 몰아붙이겠군. 재밌겠다. 아 그리고 난 그것도 좀 약간 신기했어. PC 서버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 정식 서버가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PC 서버가 좀 약간 정식 서버가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와 그럼 레더도 완전 바뀌고 완전 싹 다 바뀌겠네. 미쳤다. 근데 그거를 또 다음 주 주말부터 바뀐다고 한 거 아니야? 이야 이거 미쳤다. 진짜 미쳐버렸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여름 때부터 스타리그는 리마스터로 다 진행을 하는 건가 형님들? 와 소름 돋아버리네. 야 씨. 근데 리마스터는 유료인가 형님들? 리마스터는 유료겠지? 이 스타1은 무료려도 올 무료라고 했다고? 그래? 리마스터도 무료인가? 스타는 무료인 건 맞는데
올 무료라고 했어? 어, 그래? 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1위네요. 네이버. 예. 제가 듣기로는 1.18이 무료라고 들었는데, 리마스터도 무료일까요? 그런가요? 예. 뭐,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면 맞겠죠, 뭐. 야, 리마스터 나올 때 그 영상들 있죠? 이어지는 영상들.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예. 야, 이재동대 송병구. 아, 근데 요, 약간 좀 아쉬운 게 이걸 리마스터로 해주면은 걔 레전드인데, 와. 스타크래프트 19주년 기념, I love 스타크래프트. 중계석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레전드의 신의 마트 박사님이고요. 도움 말씀에 이수원, 임성춘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